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은 모든 성경 중에 성경이요. 이것만 확실히 깨달아도 모든 성경을 다 한번 통독한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은 참으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다.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분답게 우리를 복주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참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하게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형상으로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올해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새해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참 이건 참 부끄러운 말 못하는 일인데 참 새해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일주일도 안 돼가 포기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끊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의사 말 들으면 그때는 막 결단하고 나왔는데 엄마 돌아서면은 막 언제 입에 담배가 물리는지 모르고 참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140억 개나 되는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40억 개나 됩니다. 이 세포들이 밖에 있는 세포들은 자꾸 죽어나가고 안에서 자꾸 새롭게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늦어도 일주일 내에 세포들이 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게 생겨난 것입니다. 빠른 거는 한 3일 만에 딴 세포들입니다. 속에서 자꾸 만들어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유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 영혼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신은 죽어가 영서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장사지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 육신도 주님 앞에 다 같이 영혼과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은 사망 군세를 가지고 우리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아무 손도 못 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코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약하니까 마귀에게 져서 온전히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지라고 악한 일 하면서 악한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신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경솔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 마이 갓! 뭐, 그냥 뭐 아무데나 하나님 막 이름 막 불러댈게요. 전에 막 한 사람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정말로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야말로 못된 짓 하고 걸린 그런 건데, 아, 오 마이 갓! 하니 걸렸다고. 나쁜 짓 하고 걸렸다고,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용서해도 올라가 그런 말도 아니고 하 지금 어? 해필 요때 그래 걸린 노 이런 형식으로 오마이갓 하는 거 그래 그런데 하나님 서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마이갓 하지 마라 하나님 정말로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아라 참으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징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난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여사로 뭐 해도 겁도 안 내고 해도 하나님 징계가 하나도 안 내리는데 나는 뭐 유행가를 하면 뭐 글자가 한 불러보면 그 다음 막 부리는 도중에 막 배가 아파가 막 뛰어 설사를 막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막 꼼짝을 못 해요. 막. 나 유행가도 아니에요. 뭐, 명곡하면 같이 뭐, 교회에서 구역에 모여가지고, 어? 그,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가악 하면, 가을 가면은 가을에 대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팀을 짜가지고 하다 막히면 뭐, 벌점 주고 하는 건, 아, 그거 하는데 같이 뭐, 우리 팀이니까 뭐, 같이, 뭐, 몇 분, 뭐, 한 서너 마디 했는데, 막, 그만 갑자기 배 타려다가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래, 한 번만 그러면 게 하는데, 한 번 가가지고 뭐, 유행을 좀, 막, 불이 신나게 불어. 나도 모르게 따라 했지만, 하다가 그만 막,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하루 종일 썼어. 한두 번 그래, 뭐,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유행을 안 부르기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참 유행을 안 부른 지가 그럼 한 50년이 됐어요. 50년 넘었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경험 안 해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나 잘못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참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려운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고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경솔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생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가진 그분들, 아들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그들을 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핍박거리가 되는지, 우리는 그냥 이 자리 뭐 자유세계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시간을 왜 그 중에서도 가장 황금같은 11시부터 오후 2시, 3시 이 황금같은 시간에 자기 위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핍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과를 보게 된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까지 주고 그리고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가시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무 부모님 사랑을 잘 못 받아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은 굶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많이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 한때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1년에 몇 차례 동네 잔치 있고 이럴 때 되면 이제 그때 한번 실컷 먹는 거요. 그래서 그때는 참 잔치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애들 다 들고 왔어. 잔치집 다 들고 가지고 그 요리들하고 막 잔치상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요리를 먹게 안 하고 거기서 살밥을 주잖아요. 살밥을 주니까
그것을 먹으라는 거요, 애들에게. 애들은 그 반찬하고 맛있는 거, 그거 다 먹고 싶은데, 어머니는 살만 먹이는 게 한이 되어가지고, 응? 야, 이놈들아, 니가 언제 평생에 살만 먹어보겠느냐? 그래, 살밥만 자꾸 먹으라고 밥만 자꾸 먹이는 거요. 애들은 싫다고 반찬 먹으러 가는데, 밥만 먹이, 니가 어째 평생에 살밥을 먹어보겠느냐? 이러니까 애들한테 막 집어오면서 살밥 먹어. 애들 울면서 밥을, 반찬 먹고 싶은데, 살밥 먹이는 거지. 어머니 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참,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지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6.25 사변 때 해방 직후에 말도 마세요. 거지가 보통 집에 한 50명 이상 다녀가요. 아침부터 계속 다녀가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없는 사람, 얼굴에 코가 없어고 고름이 줄줄 흐르면서 와가지고 깡돌고 밥돌락 하는데, 아,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절을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을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원을, 학교를, 또한 예라관 같은 그 수용소 이런 것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네 태에서 난, 사라의 태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 주시겠다 했어. 이것을 백세나 될 때까지 믿고 의지했어요.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믿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받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과 기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를 가서 참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인 선교단체 달라고 조인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마음하고 실제 행동하고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우러 그 나간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기 기도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고 지 생각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해돌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나가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 그냥 막 가자 강제로 그냥 안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대로 행동해야죠. 가정의 평화를 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가정의 평화를 구하면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버리고 이래보면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오겠어? 그래 기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자기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평생에 기도하고 아무 응답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기도하고 아무 응답 못 받고 죽어버려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나갔어요. 칼 하나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물맷돌로.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불법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도 인정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골리앗 죽인 거 살인 아닙니까? 살인한 자가 왜 칭찬받습니까? 따지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해놓고 살인한 자를 칭찬하신다. 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법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도 가려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환난이 닥쳐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한 존재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능력의 높음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돌라했어요.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했어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하는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네가 지혜뿐 아니라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이와 같이 부귀를 영화를 누린 자가 없게 해주겠다 했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들은 행동, 하나님 마음에 들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그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했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한번 나를 나타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이렇게 막 기도 막 물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가문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참다운 하나님을 위한 꿈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무한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꿈, 그 비전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것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예들을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뭐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삼손, 기드온, 사사들 뿐 아니라 사무엘 또한 신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바, 드롬, 도움,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마티아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 우리가 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복 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는 자 모두가 되어서 기도 응답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들을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 네 부모를 부모께 복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 네 이웃 형제 자매를 네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에게 부모를 거저 준 것이 아니고 네 형제자매 친구들을 거저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라고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너희 중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다. 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주는가 보기 위해서 내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너희 중에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으로 팔렸을 때나 그들이 논밭이 빼앗겼을 때든지 그때 되면은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 자녀들을 종으로 잡았더라도 다 돌려주고 논밭을 잡았더라도 다 돌려주고 그 기업들을 다 새롭게 해주라.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를 주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부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아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서 구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근성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라.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장수함으로 내가 저를 만족해 하며 내가 구원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재물 복받고 장수 복받고 하나님 구원의 천국 들어간다는데 이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마음과 몸 따로 놀지 말고 네 기도한 대로 행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줘서 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오늘 이 말씀이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을 쓰고 내 육신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